일단 난이도랑 상관없이 선생님이 늘 이제 강조하는 거는 이렇게 세 개짜리가 같이 다 이퀄 는 기호로 모여 있을 때 이걸 는 K로 놓아라 이렇게 많이 제일 추천을 하지. 일단 풀리든 안 풀리든 저거는 한번 해보는 걸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A의 Y는 K가 되고 B 플러스 C의 X 빼기 Y도 K가 되고 B 마이너스 C의 B 마이너스 E의 X 플러스 Y도 K가 된다. 이러한 기본으로 일단 시작을 하면은 좋겠어. 그리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지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분수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또 B 빼기 C는 K의 X 플러스 Y분의 1이다. 이렇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여기선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아마도 이 지수 자리에서 잘 하면은 이 사람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보통은 A, B 플러스 C, B 빼기 C를 뭐 곱하거나 나누면서 작업을 가장 많이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없을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은 스스로 해야죠. 이두 가지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그때 창의적으로 고민하는 거는 뭐꼭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삼각형이냐 그랬는데, 직각? 뭐 이러면 이제 A제곱은 B제곱, C제곱 이런 느낌으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A랑 B 플러스 C가 뭔가 역할을 좀 하다 보면 이런 느낌들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그런 방향으로 좀 몰고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각적인 생각은 좀 해봐요. 직관이 좀 있어야 되죠, 이런 부분에서는. 계산은 논리적인 거지만 그 논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나 전략은요, 좀 감각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자, 나는 일단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곱하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B의 제곱, C의 제곱은 K의 X 마이너스 Y 플러스 플러스 Y분의 1이 되겠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분을 일단 하고 보자. 그러면 이 X가 됩니다. 야, 요게 왜 2x가 있는 걸까? x제곱, y제곱도 있고 말이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다가 a제곱을 해서 k의 y분의 1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요두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될까? 지수만 똑같으면 둘이 똑같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럼 피타고라스 공식 비슷한 것도 만들 수 있고. y분의 2와 x제곱, y제곱. 혹시 이게 뭐가 되려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감각적이라고 했죠? 계속해서. 자,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x제곱 빼기 y제곱이 xy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여기 x제곱, y제곱이 xy인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xy인데. 그럼 x 사라지죠? 그럼 k의 y분의 2가 되는데, 와. 내가 뭘 발견한 거야, 지금?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둘이. 그죠? 주어진 힌트를, 방금이 기억 자리에 대입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K의 y분의 2가 나왔고요. 그게 a제곱이랑 똑같다는 것이 우연히 발견된 거야. 되게 우연한 느낌의 좀 발견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네 번째. 야, 그럼 A제곱, B제곱, C제곱 똑같잖아, 이렇게. 그럼 C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려면 B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이네 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제 선생님의 개인적인 좀 입장인데요. 이제 내 입장에서는 1번과 2번을 잘 실천에 옮기면 3번으로 가는 길이 열리면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3번부터는 좀 기계적이진 않아요. 예,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문제에서 1번으로 가고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길목은 좀 기계적입니다. 조금이라도 기계적이어야 그걸 하는 동안에는 큰 생각 없이도 진도를 쭉 나갈 수 있으니까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런 식의 풀이를 한번 좀 권장을 해봐요.